안녕하십니까.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미디움 템포라고 하죠. 한 요 정도 템포? 요 정도 템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세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들을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데 빠른 곡, 메트로놈 150 이상이 되는 템포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메트로놈을 150에 놓고요. 분할을 리듬을 4분음표로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맞춰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템포에서 연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범하는 실수가 뭐냐? 무리를 하세요. 왜? 150 이상 이러면 벌써 리듬이 궁빠 궁빠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필인 벌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방금 같은 이런 필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어떤 이런 빠른 스피드의 정말 하드한 그런 락 음악 같은 거에서는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필인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악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드럼이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필인을 화려하게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방금 같은 필인도 음악적으로 분위기만 맞춰주면서 그 분위기 흐름을 이어가면 되는데 뭔가 드러머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곳에서. 그 말은 즉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데 요거나 밥 먹었니? 먹었어. 뭐 먹었어? 새우볶음 먹었어. 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요구나 밥 먹었니? 내가 여기 오다가 차가 엄청 막혔는데 와 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왜 거기서 하다가 그냥 막 서점 지나는데 여기 차라 하다 주차도 안 돼가지고 곤란하다가 밥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좀 이상하게 느끼겠죠. 얘 되게 피곤한 애구나.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드럼도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때에서 많이들 그러신다는 거. 선생님 그렇다고 필인을 아예 안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빠른 템포일수록 어떤 필인이 참 깔끔하게 들리냐면요. 단조로운 필인이 깔끔하게 들려요. 절반 템포로 연주해 볼 거예요. 메트로놈 150이면 75 템포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주해 볼게요. 필인을. 네, 지금 이렇게 연주해도 드럼만 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음악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메트로놈 150에서 연주는 잘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가라앉히고 발라드 같은 필인을 넣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잘못된 예를. 이래 버리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위기는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연주를 하면서 딱 그 신나는 분위기 맞춰주면서 둥 스탑 둥 따따 둥 둥따 둥따 둥따. 지금 분위기 괜찮았죠? 제 목소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용훈이가 절반 템포로 칠했지? 둥따 둥따 둥터 도도도 쟁. 이래 버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유지를 해주되 너무 빠른 템포에서도 16분음표 전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꽤 중요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음악적으로 뭔가 합주를 할 때 그 필인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멋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용훈이 쟤 드럼에서 누구보다 이런 거 많이 하는 애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합주를 하거나 음악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럼을 위주로 하는 제 솔로 밴드나 드럼 솔로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건데, 합주를 할 때, 특히 누군가를 반주할 때, 아니 보컬 밴드의 드러머일 때, 그럴 때는 함부로 절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혼자만 해야 되는 그런 뮤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머시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거에서 표현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